안녕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세모어독입니다. 오늘도 페트라이스 지킴이 저 이은지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소식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정보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SNS나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 많이 감상하시죠?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 자극적인 영상도 많지만 때론 힐링이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넋놓고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조건에 딱 맞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는 조합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굴 얘기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귀여움과 귀여움이 만나 사랑스러움이 한도 초과인 이 조합, 바로 아기와 동물입니다.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이 만났을 뿐인데 그 귀여움과 아름다움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힘을 발휘할 정도인데요. 저도 가끔 영상을 찾아보면 입가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정이 많다 보니 아이와 함께 키우는 게 안 좋지 않냐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잘 교육하면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고양이와 아기가 매일 투닥투닥 싸우면서도 애정 가득한 형제자매처럼 지낸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고양이의 전용 출입문을 두고 한판 전쟁이 벌어진 고양이와 아기의 일상이 보던 이들을 웃음짓게 했다고 해요. 고양이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문에 갑자기 등장한 아기!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엉덩이를 들이밀었다가 귀여운 폭발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이 행동을 고양이가 모두 지켜보곤 나오려는 아기를 막아서며 제지한 것이죠. 옆모습만 봐도 아기가 자신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려는 것이 꽤 못마땅한 것 같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 꽁냥꽁냥이 아닌 실랑이를 벌이는 아기와 고양이. 아, 그런데 이런 모습조차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그나저나 둘의 신경전 끝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 대결의 승자는요? 바로바로 꿋꿋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 고양이. 여기서 잠깐 이은지의 할 말 있지.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에서 감정이 다 보이는 것만 같을까요? 고양이야, 그래도 귀여우니까 그냥 한번 봐줄까? 그리고 아가야, 조금 더 크면 고양이 전용 문은 이제 고양이에게 양보해줘야 돼. 안 그러면 너 꽉 낄지도 몰라. 알겠지? 신나게 뛰어다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 반려견들 모습 많이 보곤 하죠. 산책 가자고 할 때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신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려견들이 유독 좋아하는 대표 놀이가 있으니 그건 바로바로 공놀인데요. 공으로 된 장난감을 멀리 던져주면 강아지가 잽싸게 물어와서 또 던져달라고 하는데 몇 번을 던져줘도 지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대체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공놀이에 흠뻑 빠져있는 것일까요? 바로 움직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추적하고 사냥하는 강아지의 사냥 본능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냥 본능이 현재까지 100%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강아지들에게도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을 좋아하는 거죠. 공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공 자체를 사냥감처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공을 보호자에게 가져오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얘기한 사냥 본능과 이어져 있는데요. 사냥감 사냥에 성공하거나 물건을 찾았을 때 자신의 보호자나 동료들에게 공유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려견은 즐겁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공 던져주기가 보호자들에겐 또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혼자 돌았으면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아는 건지 마치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하듯 혼자 공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똑똑이 반려견 브로디인데요.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아니, 어떻게 혼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에이, 못 믿겠다 싶었는데요. 세상에, 세상에나! 계단에서 진짜 공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네, 브로디 선수! 공을 물고 계단 위로 달려옵니다. 이내 입의 문곡을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더니 굴러가는 공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빠릅니다. 빨라요, 빨라요. 얼굴로 공을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와, 진짜 셀프 공놀이의 재미에 푹 빠진 모습이네요. 정말 영리한 반려견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즈야 할 말 있지? 사실 브로디는 보호자가 셀프 공놀이 방법을 가르쳐준 건 아니라고 해요. 어느 날 우연히 보호자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브로디가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브로디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신통방통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진짜 똑똑이 인정합니다. 그래도 보호자님, 함께하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브로디와 함께 공놀이 해주셔야 돼요. 꼭이요. 털 관리 등으로 꾸준히 미용 등 관리하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미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고양이는 미용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호자와 하는 미용 교감 역시 예민한 고양이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장묘종이 아닌 경우는 미용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그루밍을 통해 털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고양이는 냄새가 나지 않고 털도 깔끔하게 자체 청소를 잘하죠. 이렇게 고양이 미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고양이의 행동을 본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어느 한 보호자가 있었는데 한참을 열심히 빗질하고 있던 그때 고양이가 그런 보호자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빗질하는 보호자를 방해하더니 갑자기 자기도 보호자처럼 빗질해달라며 앞발을 내밀고 떼쓰는 게 아니겠어요? 여성 보호자는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는 빗으로 고양이 얼굴과 머리를 빗질해주게 되는데요. 잠시 후 빗질이 너무 기분 좋은지 고양이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보호자의 빗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고양이도 예뻐지고 싶었던 걸까요? 빗질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네요. 여기서 잠깐! 이은지 할 말 있지? 우연의 일치였을까 싶었는데 보호자가 손을 치우자 고양이는 또다시 앞발을 내밀어서 계속 빗질해달라고 때려쳤다고 해요. 집요한 요구에 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빗질을 할 때 쓰다듬는 느낌이 시원하고 좋았나 봅니다. 보통의 고양이들이 무언가 몸에 갖다 대려고 하면 피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빗질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늘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몰라 하루하루가 궁금한 고양이의 매력! 저도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심쿵! 빛의 삼매경에 빠진 고양이야! 이제 더더욱 예뻐질 일만 남았네!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세모동!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